요즘도 황영숙 씨는 틈만 나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대장님 하실 때는 약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쌀을 볶아가지고 그 쌀에다가 설탕도 넣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수많은 음식들 생강가루 하고 설탕하고 그런 거 계속했습니다. 계속 또 잊혀질까 싶어서 제자들 불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수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걸 국물이 많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질 음식들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건 한국인의 밥상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팥에 콩, 밀가루나 백설기 등을 넣고 내주를 빚어 만드는 팥장. 각종 육류와 해산물을 넣고 담가 땅속에 보관하는 어육장. 그리고 거제 지역에 전해오는 약대구처럼 옛맛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애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대구를 잡았거든요. 엄마 아버지 하는 걸 보고 배우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조기에 비늘까지 버리지 않고 모아서 만든 조기 비늘묵. 염장한 방어 젖국물을 데워 먹던 독간 방어 간국은 가난과 결핍이 탄생시키는 음식이었죠. 밀랍을 넣고 끓인 기름을 발라 떡이 상하거나 굳지 않게 해주는 밀랍떡. 누룩을 잘 띄우기 위해 만든 누룩방에선 옛 어른들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곰팡이들은 전부 다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거미줄 하나라도 전부 다 있어야. 삼척 소한 계곡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눈물기. 김이요? 아, 이게 김이란 말입니까? 이건 아주 촘촘하게. 아유, 초록이 참 이뻐요. 우포 눕에서 자라는 마름의 열매인 물밤. 얘기 말로라. 말밤. 아니, 이게 무슨 도깨비 풀것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 먹고 넘어가? 항소 말밤. 껍질 가지고 간단해요, 그죠? 물밤처럼 예전엔 흔했지만 귀해진 식재료들도 있었습니다. 이 온물이에요? 예, 온물입니다. 도서관 사진에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직접 보내 이걸. 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사라져 버린 이중 독을 발견하기도 했죠. 아, 이게 그거야. 잘 된다. 몸을 식으니까 잘 나와. 옛 모습을 지키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 소중한 맛의 유산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에서 만난 이 디딜방아도 그중 하나입니다. 두 발로 딛는 디딜방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 처음 알게 해준 분들이었죠. 이렇게, 이렇게. 방간이 잘 있나. 10년 만에 디딜방아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디딜방아는 요즘도 자주 사용하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함께 방아찧던 이웃들은 모두 곁에 없다는군요. 그리고 이제는 이 디딜방아가 우리 동네도 없어요. 우리 동네도 없어. 우리 집 혼자 있어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이 지금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낡은 디딜방아처럼 10년 전 그대로인 옛집에는 곁을 지켜주던 할아버지도 먼저 떠나고
할머니만 외로이 남았습니다. 이런 게 다 우리 아저씨가 다 이래 베가지고 다 이래 캐는. 마당 가득 나무를 해놓고 떠나셨다는 할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뗄 때마다 떠오르곤 하신다죠. 청국장 끓일 때면 그리움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거 우리 윤감이 좋아하는 건데 청국장요. 우리 윤감이 이거 좋아한 건데요. 청국장에 김치 너무 아따 올해는 못 먹고 청국장이 잘 떴는데 맛있다. 청국장 맛은 그대로인데 남편의 빈자리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도 그 사이 좋은 일도 생겼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요. 글씨를 쓰다 보면 외로움도 잠시 잊게 되신다는군요. 네, 글은 몰라가지고 올 3월달에 한글 교회에서 뭐 한글 가르쳐준 돼가지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배워야. 그런데 고모님 이건 더 배울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배우지 뭐야. 내가 이제 혼자 집에서 이제 이래 써본다니까요. 그렇게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남아 옛 모습을 지키며 삽니다. 그 정경운 풍경들 속에는 어린 시절 추억들이 담겨있지요. 그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향은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입니다. 아이고 눈물 나죠. 왜냐면 그 중학교 때 그 그냥 한참 막 그냥 고향에서 막 뛰어놀던 친구들 그냥 매일 생각나고. 그런데 이제 그냥 갑자기 아 또 눈물 났다. 맨날 고향 생각이 나지요. 추석이 백밤부터 세기 싫어하는 거예요. 백밤, 99밤, 98밤. 날짜를 세야 돼. 날짜를 세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가는 날만. 그냥 가셨다가 돌아오는 날에는 울지요 또.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 주면서 아버지가 울어요.